저희 오늘은 갈릭 차이나라는 중국집인가요? 네. 네, 그쵸? 짜장면과 짬뽕을 파리가 중국집이죠? 네, 중국집에 왔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화통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저 마늘이 들어간 짜장면은 처음인데 오늘 어떤지 저희도 맛보고 또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좀 공부를 하겠다고 검색을 했는데 마늘 향은 확실히 뭐, 마늘 소스에 간 마늘이 소스 향이 저기고 그 양파가 되게 달달할 것 같은 여기 양파가 많아서 그 다 마늘이 들어간 갈릭 차이나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완전 좋아 너무 맛있어 바삭거리는 소리나 아 이거 죽는다 그 저는 이게 소스가 너무 특이한 게 고추기름에다가 마늘 간 거를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섞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해요. 저 이렇게 잘라먹는 거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아 네네네. 아, 좋다. 이거 탕수육에 올려 먹는 거예요. 치비는 맛 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갈릭 차이나. 아 좋습니다. 이게 딱 오자마자 짬뽕이 불향이 나서 저는 이 새우의 비주얼 너무 좋네요. 이거 그치? 새우가 이렇게 아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많이 얹어서 이렇게 있고 난 여기도 마늘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내가 짬뽕은 해물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거든. 버섯도 많아. 양파도 많고 여기 버섯. 저는 여기 고추가 들어가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맞아요. 색감이 좋은 것 같아. 알록달록. 이게 청양고추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느낌 청양이지 않을까? 느낌이. 느끼할 때 매워. 봐봐 느낌이 왔어. 봐봐. 느끼할 때 이제 하나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엄청 매워. 이게 부어요. 불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언젠가 한번 불지 않았나요? 뭐가 불었어? 냉면이 불었어. 고기 냉면. 청양 떡이 고기. 됐었지. 짬뽕 국물을 뿌려줘야 이것도 불냄새 나? 이게도 불냄새 나? 엄청 맛있는 냄새 난다 나 이건 처음이야 짬뽕 국물을 뿌리는 거 그래야 윤기 나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 맛이 간짜장은 대체로 짠맛 그리고 짜장면은 단맛 맞아요 근데 게스트는 왜 해보고 싶으셨어요? 저 먹을래요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도 저거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편이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면? 보면서? 네, 그거 진짜 나는 궁금해서 베스트 3 정도 가볼까요? 칼국수? 칼국수? 맛있어 수주로요? 수주로? 소소각당도 맛있어 소소각당 까치지? 피탕 직접 가서 먹는 거 김밥 오랜만이네 피탕 김밥 일단 그 간판 이름에 걸맞게 이제 갈릭 플레이크가 조금씩 들어가서 마늘 향이 모든 메뉴에 나는 게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탕수육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먹은 메뉴가 간짜장, 고추 간짜장면이랑 마늘 짜장면 그리고 고추 짬뽕이랑 꿔바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메뉴 중에는 짬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불맛 나는 짬뽕 국물 맛이 좋으시면 짬뽕 먹어보는 거 추천드리고 약간 매워요 그래서 간짜장이랑 짬뽕이 매운맛이 나고 그리고 꿔바로우가 되게 찹쌀 탕수육이잖아요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해서 요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기름이랑 마늘이랑 잘 저어서 요거 같이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추 간짜장을 먹었는데 이게 불맛이 많이 나고 되게 볶음면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네, 팟타이 같은 볶음면 느낌이 많이 났고 그래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고추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찹쌀탕수육 드시면 꼭 이 마늘 고추기름 소스를 같이 찍어 드셔야 진짜 맛있습니다. 흘렸어. 저는 먼저 나온 이 물이 특이해서 처음에 향긋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짜장면이 저는 마늘 짜장면 시키고 연주는 간짜장? 대응 간짜장? 시켰는데 이게 갓 짜장면이라서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맛이 나요, 전혀. 이건 아이들이나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좀 약간 매콤 짭짤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 호바루는 정말 맛있습니다.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짬뽕 국물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저희도요! 나도 오세요! 저도요! 직접 먹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봐야 맛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